자, 여기 보시면은 주식 소유 현황 이렇게 보시면 5% 이상은 21.45%인데 소액 주주가 대략적으로 한 18,589명 정도가 돼요. 18,589명. 근데 이런 이분들이 유료 방송을 들으셨을까요? 그죠? 그렇다면은 유료 방송을 들은 분과 듣지 않은 사람이 정보의 격차는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? 제가 알기론 이런 부분이 뭐 대략적으로 뭐 내부 정보 유출 뭐 이런 걸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역시도 한번 금감원에다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이 제모피아 인베스트 그룹의 식당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. 자, 여기 보시면은 살람데라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회사인 하이드러스 코리아는 뭐 외식업 분야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거는 동기부여 뒤집기라는 님의 이제 알고리즘이 떠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출처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거나 이 내용은 자청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청 외에도 이제 냉철TV 이분이 나오시더라고요.